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낮에는 벌써 여름인가 하는 착각이 드는 5월이죠. 그만큼 햇살도 따가운데요. 5월에 뜨거운 햇볕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꺼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골라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자외선 차단제 흔히 선크림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겁니까? 네. 자외선,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태양광선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가시광선 제일 끝에 있는 보라색 보다 더 짧은 광선이라는 의미로 줄여서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자외선의 종류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로 나뉘는데요. 예. 자외선 차단지수라 불리는 SPF라고 있는데, 예. 자외선 B를 막아주는 수치를 얘기를 하고, PA라는 것은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 네. 자외선 A는 유리창이나 옷도 통과하는 자외선으로 피부 노화와 주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자외선 B는 유리창 등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키거나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C는 오존층에 흡수돼서 지표면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어떤 화장품은요. SPF 30이나 SPF 50+ 표시가 있고 아니면은 PA 옆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SPF는 자외선 B 차단 지수입니다. 예.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인데요. 보통 50까지 숫자로 표시할 수 있고 50보다 더 큰 경우에는 50 예. 옆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50+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PA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수치인데 차단 정도에 따라 PA 옆에 플러스 표시를 플러스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예.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정도가 더 큰 것이고요. 현재 플러스가 4개까지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4개라고 하면 PA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플러스가 많을수록 그 좋은 거겠죠?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자외선 차단, 네, 네.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네, 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자외선 차단이 많이 되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예. 개인의 야외 활동 종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 10 전후를, 예. 그리고 PA는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이나 실외에서 간단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SPF 수치는 10에서 30, 그리고 PA는 플러스 2개, PA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만약 등산, 해수욕 등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SPF가 50 이상인 SPF 50+, 그리고 PA는 PA 플러스가 3개 붙은 PA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야외 물놀이를 하신다면 내수성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화장품인지 표시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하고요. 예. 또한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 표면에 균일한 상태로 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 30분 정도의 자외선 차단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물 등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아,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네. 예.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전문의 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질문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발라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용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너무 높은 것보다는 SPF 15에서 25나 PA 플러스 플러스 정도가 적당하고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의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대신 긴 소매 옷과 모자를 이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 같은 화장품도 사용기한이 있고 아, 예. 제품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봉 전 사용기한이나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니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